여기서는 아주 귀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았고 성령 선물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 그죠?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그죠?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가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 나와요?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은 항상 짝이 맞아요. 왜? 성령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짝이 항상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한다고 칩시다. 주님하고 소통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 다 알아.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다 알아. 다 꿰뚫어. 막 설교 한번 하면 끝내줘. 야 재밌다. 야 그러네 진짜네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럽니다. 그 돌을 치워라. 나자로가 무덤에 있죠? 나흘이 돼서 막 냄새 나죠? 다 이게 몸도 수건, 머리도 이제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고, 동염에 있습니다. 시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랬을 때, 얘가 이게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나자로가 묶여 있죠? 근데 나와라! 하기 전에 뭘 시켰냐면, 돌을 치워라. 나자로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치웠어요. 왜 치웠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든 간에 하여튼 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치우라고 하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심 있는 사람이 이랬겠지. 이거 치워서 뭐 하게요? 이 무거운 걸 왜 치워요? 나조로가 뭐 살아서 나오기라도 하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 치웠겠죠. 그죠? 왜 치워? 죽었대는데. 그러면은 죽기 전에 오시던가. 이 사건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죠? 처음 살린 거예요. 그죠? 나중에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도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아이고 하고 2층에서 졸아갖고 떨어진 유두보라는 그 죽은 청년을 살리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기적은. 그러면 사람들이 장님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병환자를 고치는 건 많이 봤겠지만 죽은 사람 살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진작 오시죠. 그러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좋은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근데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 또 우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감정이 있는 분이라서 아 내가 인간들 진짜 괜히 만들었어 하고 후회하셨죠? 처음에 언제 후회하셨어요? 아이씨 이러려면 안 만들었어 내가 이러면서 언제 후회했어? 노아한테. 야 진짜 타락을 해도 니네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하니? 이러면서 내가 인간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후회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신학대학원에서 이러나? 아니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네? 하나님도 그냥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 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요 녀석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보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재미예요. 재미.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밌잖아. 우리가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또 순종을 반만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아니면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다음날은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럼 주님은 재밌는 거야. 아이고 요 녀석 재밌네. 아이고 요 녀석 재밌네. 요 녀석 지가 말썽 부리고 내 종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네. 여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순종하고서 또 말썽 부리고 아 기도해주세요 또 와. 근데 귀여워. 가장 각색이죠. 어? 그죠? 각양각색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슬픈 거예요. 아, 나사로가 죽어.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면서 이렇게 우십니다. 근데 뭐예요? 돌을 치워라 이러니까 아, 뭔가를 하시긴 하시나 보다 하고
의심을 안 하고 일단 치웁니다. 주님이 뭘 하나 그럴 때는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도달지 말고 하나만 그냥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웠더니 어떻게 돼요? 나저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서 이렇게 나오죠? 나저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암만 주님을 사랑하고 암만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암만 성령 은사가 있고 암만 주님한테 잘 보이고 순종하고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자로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죽어서 누워있을 때 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려 하실 때 돌을 치워줄 그 공동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크리스천에는 나만 혼자 잘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암만 내가 이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울지. 관계가 가까웠단 말이야. 아주 그냥 말씀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우시면서 돌을 치워라. 그러면 이러한 성실했던 자도 만약에 막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살리셨겠어요? 야 넌 잘 죽었다. 아이고야 어떡하냐 너는 지옥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텐데 다행히 지옥은 아니었겠죠. 예수님 말씀 듣고 뭐 이랬으니 예수님 울 정도로. 그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나저를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라 하기 전까지는 죽어있잖아. 그럼 누가 돌에 그 무덤에 돌을 누가 치워줘? 믿음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혼자 잘 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짱 헛거예요. 또는 나자로가 암만 주님의 말씀을 맨날 들으러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성이 더러웠어. 만약에 더러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야 돌 치워라. 예수님 뭐야 아유 얘는 그냥 죽은 게 나아요. 아유 주님 그냥 사이즈 하세요. 야 너가 치워. 네가 돌 치워. 난 안 돼. 내 개가야 죽어서 솔직히 시원하다 야. 그죠?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 같은 아름다운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뿅 하면서 눈에 힘을 한번 꽉 줘갖고 돌 하나 못 치우시겠어요? 눈에 힘도 안 주고서 마음으로도 돌아 움직여라. 그래도 돌이 움직이겠죠. 그죠? 왜? 폭풍이 나서 제자들이 아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빨리 이거 배 흔들려서 우리 죽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잠들었던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폭풍아 바람아 잠잠해라 명령하고 바람이 잠잠해지죠? 창조주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돌도 피조물이요 인간도 피조물이요 바람도 피조물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인간이 순종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또 인간이야. 아이러니하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건배해야 되는데. 어? 아이러니합니다. 제일 순종을 안 하고 고집이 센 게 그죠? 고집이 센 게 인간인데 돌도 말을 듣고 하는데도 주님이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또는 돌아 옮겨져라 그러면 스르르르 하고 돌문이 그게 안 움직이겠어요. 바람도 멈추는데 그죠? 아멘. 근데도 굳이 굳이 인간들을 시키십니다. 공동체를 시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도 보십니다. 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거를 믿는 사람들이죠. 돌을 치워라 믿음으로 치웁니다. 그건 마치도 어떤 순종과 같아요? 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또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마리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채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가나안에
첫 기적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기적인데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지금 물을 왜 채우려는 거예요? 불도 안 났는데 이랬어요? 아니죠?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줘라 그러니까 떠오니까 아이고 포도주가 됐어. 그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우리 배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점심 뭐 먹을까요? 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니까 너 지금 순두부도 먹고 싶지? 너 지금 갈비도 땡기지? 금식해서 몸이 많이 허하지? 그래 미국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 여기 부천에도 있어. 거기로 가 그러는 거야. 우리 몰랐는데. 응?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교만하면 주님 그거 주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줬지? 주님 여기는 한국이 한국 주님 코리아 한국 유명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건방지게 그랬겠지. 주님 여기 왜 LA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가 부천에 왜 있어요? 건방지게 그랬겠지. 주, 여보 이때 이런 게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했더니 또 변호사님 또 찾아봐. 당신이 맛이 갔건 이게 아니라 찾아봐.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주님은 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에스겔 37장 마르비한테 예언해라 대언해라 하고 그러죠?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까 대언하니까 예언하니까 어떻게 돼? 마른 뼈와 신경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군대가 돼. Army 군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초대하셔서 마치도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 치고 가실 수 있지만 일부러 뭐예요? 로마 그 병정들이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시키죠? 너 예수가 지금 못 지니까 십자가 갇히죠? 나는 죄인이 아니오시다. 내가 미쳤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너 속으로 예수님이 그랬겠죠? 야 내가 너 만들었다 아이가 뭐 이랬겠지 속으로 예수님이 어? 에이씨 이러면서 메고 가죠? 나중에 진짜 영화에서 잘 묘사를 했죠? 뭐라 그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순환 영화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힘들어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다 왔어요. 조그만 참새 다 왔어요. 저기 다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뭐예요? 회개가 되면서 괴로워하면서 떠납니다. 다 지워주고 나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만 치고 가세요. 십자가. 왜 나보고 순교하려는 거예요? 왜 나보고 금식하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뭐가 이쁘다고 10일 금식을 하려는 거예요. 사드 배치는 당연한 건데 뭐 참회가 어떻게 된다느니 지금 어? 김정은에는 계속 탄도미사일 성공하고 500km, 600km 쏘고 있는데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종북 좌빨든 말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왜 내가 10일이나 금식합니까? 3일 했지 5일 했지 또 10일 했지 내가 미쳤어요? 그 데모 하는 거 보고 4일째였거든요. 열흘 금식인데 3일 했지? 5일 금식했지? 그다음에 열흘째 하는 건데 4일째 금식인데 데모를 하더라고. 사드 배치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보고 열받아서 주님 내가 금식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열흘이나 금식합니까? 3일 했고 5일 했고 또 열흘째 들어갔는데 나 못합니다. 이랬어요. 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북한 핵이 그거를 사드 배치를 해주는 것도 땡큐 소 머치인데 미국이 2조나 돈 들여서 해준다는데 그것도 내년 말인데 지금 당장도 아니고 지금 불안불안한데 지금 종북 좌빨한테 속아가지고 같이 대모를 하고 있으니 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열흘 금식 못합니다 이랬어요. 4일째 때였어요 그때가. 하고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은혜로워야 되잖아 금식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서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너가 취소하고 다음에 3일 금식 한 번 또 하고 3일 금식 또 한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열흘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막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한국 국민에 대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나는 2014년부터 금식하면서 계속 종북 좌빨 척결해라 땅굴 찾아라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